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한때 6만 1,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반등을 해주면서 이 큰형님 비트코인의 5만 달러 감옥으로부터 출소 소식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5만 8천 달러를 한번 뚫었었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4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맛봤었던 비트코인. 5만 달러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다신 돌아가지 말고 뚜브 한번 먹고 7만 달러로 비트코인이 직행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짧은 소식들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전 세계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은 최근에 0.01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가 89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0.01개지 0.01개도 지금 엄청 비싸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저마다 비트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담아보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트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그럼 사보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 10만 달러의 꿈을 꾸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은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라고 해서 0.01개를 샀어. 근데 가격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네? 그러면 0.02개를 만들어 볼까? 0.02개를 샀더니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있어. 0.05개는 만들어야겠어. 그러다가 0.1개 만들고 비트코인을 좀더 사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가격이 올라가서 더 손해야. 그러면 돈을 또 몽땅 집어넣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거, 비트코인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회사인 발키리가 SEC의 발키리 이노베이티브 밸런스 시트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것이 비트코인에 바로 투자를 하는 ETF가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한 기업 혹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다음 목표는 7만 2천 달러대다. 높은 가격 회복력을 봐라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잠깐 찾아봐 봤는데요. 온체인 분석 기업 중에 를라노 노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CTO는 이번 랠리로 1억 달러 이상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위로는 비트코인 매도 세력이 없다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사람보다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6만 달러를 뚫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조시 레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 타겟은 7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었고 그 다음에 알렉스 프루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작년 11월부터 연속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다음 상승 전에 절반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다음 목표가는 7만 7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명 분석가 채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RSI가 강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RSI가 70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통 과매수 구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일 때 RSI가 보통 70에서 90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놉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제 7만 달러대까지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가지고 이제 엄청난 레버리지 거래를 하면서 비트코인 롱을 때립니다. 50배, 100배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롱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세력 및 거래소들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한 번씩 뚝배기를 날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트코인의 강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이 한국 원화에 시총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캐나다까지 잡았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달러마저 제껴버린 비트코인. 다음은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져와.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 소식들도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기사에 이런 게 나왔네요. 흙수저 탈출구로 암호화폐를 찾는 2030 세대.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잠깐 읽어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를 찾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인데요. 물론 개중에는 크게 한탕 먹어보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과거 같았으면 저축만으로도 자산 증식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어림 반분어치도 없죠. 그러면서 부동산 급등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희망이 없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아보시면은 믿을 만한 플랫폼에서 이 저축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스테이킹, 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을 하게 되시면은 이자율이 8%에서 10%까지 주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이더리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개발자들과 채굴자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안인 EIP 3368을 선보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네트워크 블록 보상이죠. 채굴자들의 보상을 블록당 2개 이더리움에서 3개로 높이고, 향후 2년간 블록 보상이 하나가 될 때까지 블록 보상을 조금씩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데요. 블록 보상이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쁘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어느 정도로 보상을 많이 받느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시총의 34%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채굴자와 비트코인 채굴자가 얻는 보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이더리움 채굴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코어 개발자인 에릭 같은 경우는 블록 보상이 지금 블록당 두 개인데 이거를 하나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채굴자들은 두 개에서 세 개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두 개에서 하나로 바로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빚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루블화 시험 버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푸틴 코인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NFT 열풍과 함께 또 다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 세타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세타 토큰의 NFT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코인 마켓캡에 가시면은 디파이처럼 이제는 NFT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을 따로 모아서 랭킹을 매겨봤는데요. 세타 토큰이 여기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 뒤를 칠리지가 또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전부 다 세타, 칠리즈, 엔진, 마나, 플로우 등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나는 NFT 관련된 코인들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코인마켓캡에 오셔가지고 짝대기 하나 긋고 NFTS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그들만의 시총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타 토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세타 토큰을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또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거래소 및 크립토닷컴 앱에 세타 토큰을 가장 많이 입금하는 사람 혹은 세타 토큰을 많이 매입하는 사람들 랭킹을 매겨가지고 순위별로 상금을 수여하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OTX에서 알려드립니다. IOTX 역시 조만간에 IOTube 볼륨4를 출시하게 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통해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과의 연결도 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마다 여러 가지 발전 사항들을 발표를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가격 펌핑도 오고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디 행복한 불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재밌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물만두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